오늘은 안전한 전대 찾는 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을 건데요. 미리 말하면 100% 안전한 전세는 없다고 말하고 싶네요. 그러면 뭐 보증금을 들면 100% 안전하다 하지만 과연 물론 그럴 확률이 높은 거지. IMF가 터지면은 보증보험에서 돈 다 나가면은 100% 받을까요? 그러니까 안전한 100% 안전한 전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안전한 전세를 찾을 수 그나마 안전한 전세를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 그래서 융자가 없어야 된다. 뭐 매매가 대비해서 뭐 50% 아래로 뭐 하라, 70% 아래로 해라 이런 뜬구름 잡는 소리는 하고 싶지 않고요. 그거를 이 영상을 보는 일반 친구들이, 특히 어린 친구들이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매매가가 얼마인지, 왜 융자가 없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대부분 전세를 구한다 하면, 특히 이제 뭐 어르신들, 뭐 저도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융자가 있는지 확인을 해라. 그럼 융자가 있으면 위험하고 융자가 없으면 안전한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융자가 없으면 무조건 안전하고 융자가 있으면 무조건 위험하다.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융자가 없는 집을 택하라고 하냐면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융자가 없으면 내가 들어갈 집에 융자가 없으면 그 건물을 경매에 넘길 주체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세금 같은 거 미납되고 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매가 넘어가는 게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어떤 건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5억에 대한 빚이 있어요. 은행 융자가. 그래서 5억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걸 임대인이 못 내면 자기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하는 거, 넘기는 거죠. 근데 그거를 뭐 넘길 주체가 없어지는 거니까 융자가 없으면 아무래도 경매 넘어갈 확률은 낮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융자가 없는 집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융자가 없으면 무조건 안전한가에 대해서 저는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봐봐요. 빌라라고 칠게요. 빌라 융자가 없어요. 근데 전세가 2억으로 나왔어요. 근데 매매가격이 2억이에요. 그럼 이거는 안전한 건가요? 융자가 없어요. 매매가격은 2억인데 전세도 2억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물론 경매가 넘어가지 않더라도 나중에 내가 돈을 제때, 그리고 꼭 그 날이 아니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이사 시점에 돈을 받아야 그게 안전한 거잖아요. 근데 2억짜리 매매, 2억이면 살 수 있는 빌라에 전세를 2억 주르고 들어갈 사람이 많이 없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융자가 없다고 무조건 안전한 건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에이 어떻게 그런 매매가랑 전세가랑 똑같은 집이 얼마나 있어? 그런 게 뉴스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게 뭐 유튜브 영상이 올라오고 뉴스에 나오는 게 그런 거잖아요. 대부분 안 그런 게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도 손님들이 막 전세 같은 거 문의할 때 이제 뭐 얘기를 하다 보면 느끼는 게 교통사고 나 안 나요? 교통사고 나죠. 한 번쯤 나봤던 분도 있고 나는 안 났어도 주변에 한 번쯤 일어났잖아요. 그렇다고 차를 안 탈 수는 없잖아요. 전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전세를 구할 수 뭐 없는 입장인 모르겠지만 내가 안전운전 한다고 사고가 안 나는 건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미친 또라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전세는, 그러니까 융자가 없다 그래도 매매가랑 비슷해 버리면 경매는 안 넘어갈지라도 나중에 그 집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돈을 못 받으면 그거는 안전한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지금 신림동에도 1억 1000에서 1억 2000 정도 매매가 그 정도면 사고 팔 수 있는 오피스텔에 있는데 현재 전세로 1억 3000, 1억 3500에 올라와 있어요. 물론 그런 집을 정상적인 부동산이라면 중개를 안 할 거예요. 근데 그런 데 들어가는 세입자가 있고 중개를 하는 부동산이 있겠죠. 그러니까 광고를 지금 하고 있겠죠. 아무튼 그런 집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집은 들어가서 아이고 망했다가 아니고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나중에 나올 때 그 오피스텔 가격이 1억 5천을 확 뗐어. 그리고 또 전세를 1억으로 더. 그러면은 그때는 괜찮겠지만 오피스텔이나 빌라 같은 거는 가격이 안 오를 확률도 높기 때문에 그래서 융자가 없어도 그런 집은 안전하지가 않죠. 그럼 두 번째로 그럼 융자가 있으면 무조건 위험하냐? 융자가 있으면 없는 집보다 조금 더 위험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위험할 수 있는 가짓수? 위험할 것 같은 뭐라고 말하지? 아무튼 그런 상황이 하나 더 추가되는 거지. 만약에
똑같이 똑같이 예를 들어서 2억짜리 빌라예요. 근데 여기에 융자가 예를 들어서 5천이 있어요. 근데 이 집에 내가 전세를 예를 들어서 1억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아까 2억짜리 전세에 2억으로 전세 가는 거랑 2억짜리 빌라에 융자가 5천이 있는데 1억으로 전세 들어가는 거랑, 그러면은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래도 나는 융자가 없이 그냥 맥스 가격으로 매매가랑 똑같은 걸 택할래 이럴 수도 있지만, 뭐 후자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이 20억짜리 건물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건물의 융자가 5억 있습니다. 5억. 근데 어떤 건물은 융자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5억짜리 건물이에요. 5억짜리 건물인데 전세를 4억으로 들어가요. 예를 들어 4억으로 들어가요. 그럼 이거는 매매가 대비해서 80%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20억짜리 건물에 융자가 5억 있어요. 근데 내가 4억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융자가 5억이고 내 돈 4억 하면 9억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나는 매매가 대비해서 융자랑 내 돈 합쳐도 50%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융자는 있지만 후자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돼. 사람마다 달라요. 제 생각에 넌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가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뭐 다른 방을 구할 때도 그랬지만 안전한 전세를 잘 구해라. 그러니까 잘 구하는 게 도대체 뭐냐고, 어떻게 구해야 잘 구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저도 답답한 게 막 어떻게 구해라는 건 없고 안전한 집을 찾아라, 융자 없는 집을 찾아라, 뭐 임대인이 세금 체납된 거 있는 거 뭐 봐봐라, 뭐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실무랑 너무 동떨어진 게 많아가지고 아무튼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왜 매매가 뭐 어디는 누구는 매매가격의 60% 미만인 집으로 가라. 여기서 매매가격 60%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건물 계산하기 쉽게 10억짜리 건물이 있어요. 근데 내가 전세 1억으로 갈 거야 이번에. 10억짜리 건물이 있고 10억짜리 건물이 있고 내가 1억으로 전세를 갈 건데 해당 건물에 융자가 3억이 있어요. 3억 있고 그 건물에 나보다 먼저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입자들이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3억이에요. 그러면 합이 6억이네? 그럼 10억짜리 중에서 6억이 있고 내 돈 1억이 들어가면 총 7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매가 대비해서 60%가 넘네? 아 그럼 난 안 가. 근데 누구는 70%로 가래. 그러면은 내 돈까지 딱 하면 딱 7억이니까 딱 70%네? 그럼 난 갈래. 그래서 왜 이게 60%, 70%, 80% 이걸 왜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저도 경매는 자세하게는 몰라요.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아까 말했지만 10억짜리 건물에 3억에 대한 주인이 은행에서 빚이 있으면 3억에 대한 이자를 매달 내야겠죠? 근데 그거를 못 내. 안 내. 돈이 없어서. 뭐 아니면 깜빡해서 미쳐가지고 안 냈어요. 그러면 은행에서 그 건물을 경매를 넘기는 거예요. 왜? 그 3억을 보존하기 위해. 받으려고 3억을.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사실 경매에 낯설잖아요. 저도 경매를 참여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옵션? 아니면 그냥 경매 뭔지는 알잖아요. 자 이거 이거 만원 여기 뭐 만원에 뭐 어떤 물건이 나오면 나는 뭐 15,000원 뭐 여기는 2만원 3만원 하면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람이 그 금액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경매라는 사람들은 그 건물을 싸게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그 건물이 10억이면 이 부동산이나 저 부동산 가면 이 정도 건물은 10억이면 사. 근데 굳이 내가 경매장 가서 이 10억짜리를 10억에 낙찰을 받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들이 경매 참여자를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돈이 한 10억 정도 있어요. 그래서 한 요거 비슷한 걸 사고 싶은데, 아니면 10억이 없어도 예를 들어서 건물을 사고 싶은데 싸게 사고 싶잖아요. 근데 자, 이 건물을 내가 사면 10억에 다시 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뭐 취득세도 있고 뭐 다 세금 같은 거 빼고 그럼 10억에는 안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9억이면 살 거예요? 여러분이 경매를 하는 사람이면 9억에 사서 10억에 팔어. 그럼 1억 정도 남네? 뭐 세금 같은 거 뭐 떼고도 한 몇천 남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살만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약간 다른 부동산 돌아다보면 급매물로 한 9억 정도는 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안 살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낙찰이 9억으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9억에 낙찰이 안 돼서 8억으로 떨어졌네? 8억이면 저라면 이 건물을 내가 8억 주고 사서 다시 나중에 10억 정도로 팔 수 있다면 세금을 다 뗀다고 해도 살만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80% 낙찰이 되는 거고
아, 난 그래도 안 사. 그래도, 안 살래. 그러면 낙찰 안 되겠죠. 그러면 또 이제 뭐 70%, 이 퍼센테이지는, 지역마다 다른 걸 알고 있어요. 뭐, 서울은 20%씩 떨어지고, 지방은 30%씩인가 떨어진 걸 알고 있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이런 걸로 꼭 태클 거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그래요. 그러면, 근데 여기서 부정적인 생각을, 부정적이라기보다, 좀, 아니, 근데 그러면 그게, 7억에 낙찰될지, 8억에 낙찰될지, 5억에 낙찰될지, 3억에 될지, 그걸 모르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몰라요. 그러니까는 안전한 전세는 없다는 거예요.